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우정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상차림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가져다 놓은 군생들부터 이렇게 따글따글 귀여운 둥이,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많은 군생들 종류를 모아봤어요. 오늘 제가 세어보니까 21가지 다육들을 제가 골라놨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21가지 다육들과 또 여기에 식재하면 어울릴만한 화분도 몇 가지 선택해서 오늘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오늘도 예쁜 다육들로 눈호강 하시면서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화분 첫 번째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서인경 롱분인데 굉장히 군생들 심기가 되게 편하게 나왔더라고요. 화분이 이렇게 입구가 허리춤이 이렇게 모아지면은 초보분들은 좀 심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건 입구가 이렇게 벌어진 타입의 서인경 화분이에요. 개당 2만원짜리고 지금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여기 입구가 여기가 12cm예요. 12cm의 약간 라운드 둥근 사각이죠? 그리고 높이가 12.5. 12cm의 높이가 12.5에 이게 딱 저희들이 심는 이런 12cm 포트 이 다육들을 심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덴트라잼이랑 그리고 화이트 길바 그리고 사과꽃 이런 군생들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 아이들 심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 또 높이가 높아서 이 앞쪽으로 또 작은 화분들 놓기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심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리고, 개별 주문 가능하시고, 또 서인경은 늘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도 같은 게 없어서 이렇게 판매를 할 때 랜덤으로 가야 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예쁜 걸로 골라서 랜덤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개별 주문 가능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5종 5개를 하면 하나 이렇게 선물로 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5개 하면 10만원, 그리고 하나 이렇게 같이 보내는 걸로 서비스로 이렇게 해드릴 거고, 개별 주문도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늘 소개하는 아이들 심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요 화분이랑 제가 비교해 볼까요? 높이가 좀 높죠. 요거는 높이가 얘는 12.5인데 요건 14cm의 화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잘록하고 이렇게 허리춤이 이렇게 딱 모아진 요런 화분이거든요. 근데 요 화분이 원래 24,000원짜리 판매가를 가지고 있는 화분이었는데 아주 좋은 금액으로 할인 책정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한 박스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색깔이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코사지고 유약색이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한 개 더 이렇게 해서 5+1 행사해드리고 개당 구매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허리춤이 모여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목대가 있는 군생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오늘 소개할 더스티 로즈도 두 포트 정도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놓으면 아주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이런 군생들 꽉 차게 이렇게 러우 이렇게 잘 웃자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사를 좀 깔아주시고 배수층을 좀 높여주신 다음에 빡빡하게 넣어주시면 웃자람도 잡히고 더 예쁘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꽃다발 수영도 심기에는 이렇게 여기 목선이 모아진 다육들 이 화분들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기 목선이 잡혀있는 이 화분에 꽃다발 수영으로 심고 싶은 다육들을 골라서 심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입구 폭은 아까 옆에 거는 넓어서 좋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꽃다발처럼 모아지는 수영을 심기에 좋은 여기가 10cm, 10.5cm, 그리고 높이가 높은 14cm고 화분이 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서인경 공방분 롱분 두 개 하고, 이거는 손물레 공방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방 화분이에요. 유약이 굉장히 다양하고 물론 여기 이것도 코사지가 다 달라요. 코사지가 달라서 코사지를 지정하실 수는 없고 이렇게 보랏빛과 약간 하늘 색깔, 블루 계열이랑 비슷하죠. 요 색깔 하나, 하늘 색깔 하나, 여기 갈 색깔 하나, 그리고 인디안 핑크색 하나, 그리고 연노랑 하나, 이렇게 해서 5종. 손물레 공방은 제가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5종으로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손물레도 5종 하면 10만원이잖아요. 똑같이 2만원짜리니까 이것도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손물레 공방도 이렇게 나갈 거고, 또 손물레 공방이 이렇게 둥근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는 입구가 11cm에 11cm,
이렇게 11cm에 높이도 11cm고 여기는 깊이가 요 롱부는 깊이가 이렇게 깊다면은 여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깊이가 좀 낮아서 이렇게 둥근 수영 같은 거 심으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화이트 길바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가 라자가 같은 그렇게 납작하게 크는 품종인데 요런 거 요런 거는 심어놔도 아주 예쁠 것 같고 요쪽에는 이렇게 러우나 이렇게 목대로 자라는 아이들 꽃다발처럼 심어놔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 이렇게 보여지는 다섯 가지 색상 해서 10만원 할 거고 하나 더 보내드리는 이렇게 하나 더 보내드리는 걸로 해서 5+1으로 행사를 진행할게요. 이렇게 솜블레 공방 원형, 솜블레 공방 둥근 사각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화분들 보여드렸고 제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다육이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다육이는 노블레드예요. 레드 노블이라고도 하고 노블레드라고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푸르둥둥한데 이렇게 가을만 되면은 빨개지기 시작을 하는데 겨울 되면 진짜 새빨개져요. 그래서 키우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이 품종이죠. 제가 가져와서 많이 빨갛게 물을 드렸어요. 저희 매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굳히는 하우스에서 이 품종을 보셨을 거예요. 이 노블레드 가격은 8,000원이고 아주 빡빡하게 심으시기를 권장해요. 이거를 너무 넓게 키우신다고 넓은 데 넣으면 푹 퍼질 수 있으니까 아주 좁은 화분에다 꽉 맞춰서 꽃다발처럼 심으신 다음에 따글따글하게 굳히시면 아주 작은 얼굴에 빨간 꽃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노블레드 가격은 8,000원이고 커팅 군생이에요. 커팅으로 만든 군생이고 너무너무 예쁜 색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가 니언니언 넘어가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햇빛 조명은 못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예쁘죠. 요 노블레드.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멜로우 옐로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쁜 색감의 멜로우 옐로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또랑케 왜 이름이 옐로우 멜로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예쁜 노란빛으로 전체가 익어가면서 나중에는 여기서 아주 짙은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요. 이 옐로우 멜로우는 키로 크는 성질을 갖고 있고 햇빛이 부족하면 심하게 옷자랄 수 있는 품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를 많이 놓고 입구가 좁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꽉 차게 심어주시면은 그 옷자람이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옐로우 멜로우 너무너무 단단하고 예쁘게 지금 굳혀져 있고 커팅 군생이에요. 가격은 만원이고 제가 옐로우 멜로우 소개할 때마다 작은 화분에 넣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 모래요정을 보시면 제가 옐로우 멜로우를 소개할 때마다 이 콩분 옐로우 멜로우가 항상 소개될 거예요. 얘가 이 여름에도 여기 있었는데 화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여전히 옷자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물듬도 확실히 더 빨리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멜로우는 지금 노란빛이 더 강하다면은 요 멜로우 옐로우는 많이 지금 오렌지빛이 많이 들어왔죠. 요렇게 예뻐지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예쁜 품종이니까 크지 않은 화분에 심으세요. 멜로우 옐로우 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품목들이 많네요. 저 더스티 로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웃자라요. 더스티 로즈도. 근데 이거를 안 웃자라게 단단하게 화분에 넣어서 키우시면은 이렇게 목질화 되면서 자연군생을 달아주면서 아주 예쁘게 그리고 아주 짙은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주는 품종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목대로 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품종들 목대로 크는 아이들은 조금 더 화분을 빡빡하게 쓰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한참 자구가 나올 폭발할 시기에 요 밑에 잎들을 가위밥을 내서 이렇게 도려내 주시면 여기 밑으로 갈 영양분이 자구를 트이는데 또 역할을 해줘서 자구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요 더스티 로즈는 엄마 얼굴 하나에 양쪽으로나 앞쪽으로 두 개 이렇게 자구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하는 서인경 화분 잘록한 데다가 이렇게 두 포트 합식해서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심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집에 잘록한 화분 더 작은 좀 롱분 있으시면 거기다 심으셔도 아주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은 12,000원이에요. 더스티 로즈는 자연군생이에요. 12,000원이고 그 다음에 마제스타 피치 마제스티 피치 이름도 너무 어렵죠. 마제스티 피치는 이렇게 얼굴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분질을 하면서 자구번식을 하는 입변이 금 종자예요. 입변이 금 종자. 이게 무늬가 조금 약간 여기는 보랏빛이고 여기는 조금 더 밝은 분홍빛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변이가 와서 색감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고, 요게 지금 아직은 물듬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물듬이 시작하면 엄청 예쁜 핑크빛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지면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품종이에요. 저는 요렇게 입구 좁은 분에다가 이렇게 목질화되게 해서 심어놨는데 여기 얼굴 많이 갈라졌죠. 이런 식으로 얼굴이 많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예쁜 목대로 수영 있게 자라는 그런 품종이고 아주 굉장히 예뻐요. 요것도 가격은 3만원인데 제가 오늘은 요건 특별 할인가를 넣어 드렸어요. 이렇게 목대 보이시죠? 이렇게 얼굴이 갈라지면 여기서 목대가 이제 또 두 개로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자라는 품종이에요. 아주 굉장히 예쁜 품종 중에 하나죠. 마제스티 피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덴트라잼. 요 덴트라잼은 입꼬지, 아기 때 입꼬지 했을 때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들만 분에, 큰 분에 옮겨서 이렇게 키운 그런 품종이에요. 제가 요거를 조금 많이 물들여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 물듬이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하는 흙들은, 여기 농가는 이제 거름기가 많은 흙이고, 저희들이 식재하는 흙들은 거름기를 많이 뺀 마사가 많이 들어간 그런 배합토를 쓰잖아요. 그래서 배합토에 심어서 뿌리 활착을 하면은 더 색감이 더 예쁘고 맑게 많이 나을 거예요. 여기는 아무래도 거름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물듬이 덜하지만 나중에 아주 예쁜 오렌지, 예쁜 오렌지로 물이 드는 덴트라잼. 가격은 8,000원이고 대부분 3도에 요즘에 이렇게 아가가 하나씩 터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러우 철아. 러우 철화인데 러우 철화가 지금 다 이렇게 풀리고 있어요. 러우는, 이게 러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키로 크는 품종이잖아요. 근데 러우가 진짜 예쁜 게 뭐냐면 가장 색 반응이 빨라요. 러우가 가을이 오면 진짜 가을을 가장 멀리 먼저 알리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러우는 분갈이를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키로만 크다가 여름 나면 또 키로 컸다가 그럼 가을에 또 분갈이에요. 그럼 또 키로 커요. 그러니까 한 화분에다가 아까 제가 입구 좁은 데다가 빡빡하게, 진짜 꽃다발처럼 빡빡하게 넣으신 다음에, 아주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이니까 햇빛 좋은 곳에다 놔두시면서 물을 들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러우 철아, 풀리고 있는 러우 철아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꽃다발 같은 아이들만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러우 철아도 8,000원이고, 이렇게 보면은 요거, 요게 오늘 히트 상품인데 요게 가격대가 좀 있는데요. 요거는 진짜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원래 재배농가에서는 이게 내년 봄 출하 상품이었는데 쫄르고 쫄라서 올가을 출하로 땡긴 게 저예요. 이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사장님 이거 제발 지금 출하해주세요 해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요. 라즈아가라는 품종들 아마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즈아가가 정말 오렌지색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드는 품종이죠. 그리고 자구를 달아주면 더 예쁘고, 그래서 라즈아가 군생은 좀 가격대도 있잖아요. 얘는 화이트 길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형태는 라즈아가랑 똑같아요. 입모양도 라자가랑 똑같고, 근데 이름처럼 색깔이 화이트에 나중에 이렇게 피멍으로 빨간 피멍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이에요. 커팅 군생이고 사이즈가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15cm? 작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기본 다 4두 되는 아이들로만 골라서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밖에다가 제가 한 2주? 3주? 아, 3주 됐나봐요. 이렇게 밖에다 놔뒀더니 이렇게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화이트 길바, 이게 원래 유통가가 4만원인데 제가 35,000원까지 할인을 해서 넣어드렸어요. 요거 공간 되시거나 아니면 다육이를 조금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요 화이트 길바 군생은 잘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 화이트 길바가 들어가니 또 레드 길바가 빠질 수 없죠. 원종 레드 길바인데요. 요 레드 길바는 창 쪽에 더 가깝죠. 그리고 굉장히 맑고 아주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품종이에요. 이렇게 화이트 길바, 레드 길바 하나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화이트 길바, 요것도 커팅 군생이에요. 레드 길바는 16,000원이에요. 이렇게 하나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다칠 것 같아서 제가 빼는 게
보면 이것도 커팅 곤생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보여지는 빨간 빛 있죠? 이게 전체로 뒤덮어요. 이렇게 빨간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레드길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레드길바 16,000원이고 그리고 짠! 요거는 핑크 스팟이에요. 핑크 스팟 제가 자주 소개하죠. 이렇게 점박이 핑크 점박이를 박는다고 해서 핑크 스팟이라고. 그리고 요것도 입꼬지 곤생이에요. 입꼬지 곤생이라는 표현을 왜 하냐면은 크면서 자구가 나오는 애들은 좀 단단히 붙는데 이렇게 입꼬지로 한 아이들은 밑에서 입꼬지들이 워낙 줄기가 가늘어서 분리될 수 있어요. 입꼬지 군생들은. 하지만 한 몸일 때 눈이 입꼬지 눈이 텄을 때 얼굴이 3개, 4개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시켰지만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분갈이할 때 털다 보면은 이렇게 가늘게 밑에가 붙어 있어서 분리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에도 요즘에 5,000원 5,000원 막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핑크스팟 군생 가격 9,000원이에요 낮에 보면 더 예쁘거든요. 제가 아침에 왔을 때 여기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아주 물광을 딱 하면 이 핑크색이 더 도드라져 보여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다육이는 색보정이 아니라 물보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기다 칙칙칙 뿌리거나 물 줬을 때 더 예쁜 모습인 거 다들 아시죠? 아주 굉장히 아침에 보면 더 아름다운 핑크스팟 9,000원이고 요거는 9cm, 10cm 정도에 되는 사이즈고 요것도 너무 크지 않은 분에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레드탑. 레드탑은 사실 이거 고양시에 계신 사장님께서 이거 만드신 건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요 레드탑이 가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얼굴 하나에 요 레드탑은 미니마라는 품종이하고 엄청 닮았는데 미니마는 분홍색이 된다면 얘는 아주 라인으로 빨간색 라인을 그리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레드탑이에요. 이건 커팅군생이에요. 커팅군생인데 제가 이거 심어드리고 이렇게 뽑아서도 드리고 해봤는데 손님분들은 아주 짱짱하게 잘 붙어있어요. 커팅이 어렸을 때 이루어지면은 다육이들이 아주 단단하게 잘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레드탑 커팅 군생 12,000원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아직 물이 완벽하게 들진 않았지만 이제 겨울을 나면 엄청 빨간게 라인을 그리겠죠? 그리고 입은 더 짧아지고 단단해질 거예요. 요 레드탑 12,000원이고요. 그리고 원종 프리티. 아 원종 프리티를 어떻게 이렇게 키워냈을까요? 진짜 재배농가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원종 프리티는 커팅이 아니고 자연이고 이렇게 클 때까지 여기서 이렇게 키우신 거래요. 이 원종 프리티가 정말 나중에 물들면은 얼굴이 진짜 쬐끔해지면서 아주 예쁜 진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요. 여기 조금 더 진 자주빛일까?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날이 어두워서 덜 보이는데 아주 예쁜 자주빛으로 물이 들고 이거는 아마 오래된 다육 매장들에 가면은 아주 골동품처럼 쭉쭉 늘어지면서 굉장히 멋스러운 수영을 하고 있는 원종 프리티를 구경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원종 프리티가 아주 예쁘게 목질화 되면서 늘어지는 수영도 아주 멋스럽게 잡히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약간 키로 크는 성질이고 해를 잘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입장이 쏟아질 수도 있고 여름 같은 때는 물을 말려주시면 좋고 아주 예쁘게 진짜 옛날부터 있던 요 프리티 너무너무 예쁘게 다글다글하게 잘 키웠고 제가 보낸 때 이게 입장이 떨어질까봐 조금 더 밖에다가 많이 두고 지금 촬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최소한으로 입장이 덜 떨어지게 포장을 할 거고 아주 예쁘게 아주 진짜 요것도 허리춤 가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꽉 맞게 한번 심어보세요. 너무너무 예쁠 거예요. 요 원종 프리티 가격은 8,000원이에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여기 한 몸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커팅도 아니고 진짜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이렇게 반들반들 진짜 윤기가 막 나잖아요. 이게 누다가 아니고 사각꽃. 누다가 엄만지 아빠인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왁스를 발라놓은 듯 예쁜 이 사각꽃은 진짜 터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요거는 만약에 분갈이 하실 거면은 뽑아서 좀 말렸다가 하시는 게 더 수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갈이 고수분들이야 잘 하시겠지만 만약에 좀 분갈이가 서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걸 아주 따글따글하게 해놔가지고 요거를 조금 뽑아서 말려놨다가 분갈이 하셔도 되고 요거는 커팅 군생이거든요. 사각꽃은. 그래서 털어서 막 손질하실 때 너무 세게 하면은 분리될 수 있어요. 커팅 군생들은 좀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분리 위험이 있지만 너무너무 예쁜.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또 이렇게 요즘에 애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가져온 지 진짜 한참 됐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서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생각보다 물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
엄청 예쁜 요 누다보다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누다의 고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사각꽃 24,000원이에요. 사각꽃 군생.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사이즈가 작지 않은 사이즈고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15cm 이상이에요. 사이즈가 작지 않은 사각꽃이거든요. 사각꽃 다 사두. 사두, 여기 애기 나오는 것도 하나씩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24,000원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원종 봉랑금 보여드렸잖아요. 원종 봉랑금 그때 제가 보여드리고 나서 아니 이렇게 폭풍 자구를 지금 엄청 내주고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이게 촬영한 지 이제 한 달 됐을까요? 요걸 소개했던 게 진짜 요렇게 지금 이제 탄력 받아서 클 시기라고 제가 했잖아요. 여름을 무던하게 잘 죽지 않고 난 아이들은 아마 지금 이렇게 새꼬가 사이사이에서 터져서 요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원종, 아 방울복랑금. 방울복랑금이고 녹도 좋고 이렇게 녹도 좋잖아요. 녹도 좋고 아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 입장 사이사이에서 아마 이제 더 좋은 흙으로 들어가면은 아가들이 더 터질 수도 있어요. 여기 방울복랑금 가격은 14,000원이에요. 그리고 아방가르드. 다음 보여드릴 건 아방가르드인데 제가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 16,000원짜리 아방가르드 보여드렸죠.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의 아방가르드고 요것도 입고지서부터 사장님이 커팅 한번 없이 키운 건데 제가 심어드리다 보니까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다 털어가지고 속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렇게 분리 위험이 있다고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털어보니까 진짜 한 몸으로 이렇게 다 본인 몸에서 나온 아가들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 아방가르드가 물들면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약간 미니 아모르파트 같기도 하고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이 아방가르드. 이것도 좀 공간 되시는 분들은 좀 작은 분에다 빡빡하게 넣어서 아주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방가르드 가격은 20,000원이에요 아이고 졸 들어갔네.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샤를로즈. 이 샤를로즈는 커팅 샤를로즈인데 제가 여기 8월 말에 갖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물 안 들어도 돼요. 요 샤를로즈 화분에 넣어서 굳히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제 드디어 색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돌덩이가 아주 짱짱해져가지고 건강하기는 그만이에요. 요렇게 예쁜 샤를로즈 커팅이고 농장 사장님 말로는 샤를로즈는 물듦이 되게 더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요 샤를로즈를 가져와서 매장에 뒀을 때 한 번 물이 들어온 아이들은 또 여름에 잘 빠지진 않아요. 요 샤를로즈가 물들기는 좀 어려워도 물이 들어놓으면 또 엄청난 예쁜 색감을 하죠. 여기 깨알 피멍들이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게 분홍빛으로 물이 들어주는 요 샤를로즈 커팅 군생 가격은 8,000원이에요. 아주 작은 화분에다가 예쁘게 한번 굳혀보세요. 그리고 여기 블루엘프. 요 블루엘프는 아마 이게 엄마 얼굴이 없는 것 보니까 얘는 커팅인 것 같아요. 다 제가 보내드릴 때 3두 다 3두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3두 여기 이게 하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안 보내고 여기 3두 되는 아이들로만 보내드릴게요. 요 블루엘프 3,000원이고 블루엘프는 이제부터 예뻐지는 시기예요. 요 블루엘프도 키로 목대로 크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주 잘록한 화분이나 아니면은 입구 좁은 화분에다가 그득 꽉 차게 심어놓으시면은 러블리 로즈처럼 그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복하게. 이렇게 블루엘프 3,000원이고 정말 블루엘프 잘 고치면은 요 코끝에 아주 새빨간 불꽃 한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아주 멋지게 키우죠. 이렇게 예쁜 블루엘프 3,000원이에요. 빨간 포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드라큘라. 이게 지금 드라큘라를 한 번쯤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재배농가에 이렇게 예쁘게 드라큘라가 요즘에 요렇게 깨알 피멍이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보이세요? 드라큘라는 지금 여기는 다 요 철화를 갖고 번식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아이들이 다 여기 지금 철화로 다 엮일 거예요. 여기 지금 생얼 같지만 여기 다 철화로 엮일 거고 지금 보시면 얘도 철화로 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주는 품종인데 요렇게 지금 요 아이가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철화로 다 엮일 거예요. 아주 예쁜 드라큘라 철화. 얘 물든 거 보세요.
이래서 이름이 드라큘라인가 봐요. 너무 예쁘죠? 종자 포트 속에 들어있어요. 꼬마 포트 속에 들어있고 가격은 8,000원이에요. 저한테 조금 철화가 아직 덜 된 걸로 주세요. 아니면은 철화로 된 걸로 주세요. 이렇게 철화로 된 걸로 주세요 하시면 제가 철화로 완전히 된 걸로 보내드리고 좀 덜 된 걸로 주세요 하면은 이걸로 보내드릴게요. 드라큘라 가격은 8,000원이에요. 너무 예뻐요. 강추 품목이에요. 아주 예뻐요. 그리고 레드콘. 아니 이 레드콘이 진짜 예뻐요. 완전 동글동글 무슨 장미 한 송이 같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커놔가지고 제가 레드콘을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레드콘 외두고 너무 예쁘고 종자포트지만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종자포트를 넘치게 아주 좋고 진짜 잘생겼죠. 왜 어른들이 예쁜 과일 같은 거나 그런 거 보면 아, 너 참 잘생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잘생긴 다육인 것 같아요. 아주 잘생긴 애들로 제가 골랐어요. 레드콘 가격은 5,000원이고 다 외두예요. 그리고 여기 마르실. 와 마르실 이거 낮에 보면은 진짜 예쁜 보랏빛인데 이게 지금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 색감을 못 담아내는 너무 아쉽네요. 나 마르실 진짜 예쁘게 물들어있거든요. 보이세요? 종자포트에 이렇게 쌍두 마르실이고 가격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예쁘고 제가 진짜 새카맣게 아주 예쁘게 굳혔거든요. 이 마르실 가격은 4,000원이에요. 4,000원.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제가 촬영하는데 바로 찍고 편집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치아와, 이것도 치아와 입꼬지 군생이에요. 치아와 너무 예쁘잖아요. 저번에 영상에서 치아와 군생 올렸었는데 계속 다 판매가 돼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예쁜 치아와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가격은 3,000원. 치아와 군생 손톱 최고 손톱을 자랑하는 이 치아와. 이렇게 해서 치아와 군생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마디바. 이게 저희가 마디바 대품부터 해서 마디바 자주 판매를 했잖아요. 저희 마디바를 가져가신 분 중에 돌기 나오신 분들도 많고 이게 프릴 마디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마디바는 원래 좀 여름에 고생하고 다져지면은 엄청난 프릴이 만들어지거든요. 프릴 마디바라는 품종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마디바는 다 한 속이고 마디바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돌기도 생기고 좀 많이 예를 들어서 입이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묶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주름이 잡히기 시작해서 여름에 물 안 주고 버티다 보면은 더 프릴이 짙어져요. 그래서 가을에 프릴이 진짜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뻐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죠. 마디바 아주 예쁜 살구빛으로 굳혀지는 요 마디바 외두 이게 지금 사이즈가 7.5cm 화분 속에 들어있거든요. 사이즈도 좋고 가격은 더 좋아요. 3,000원. 그 다음에 마디바 군생. 마디바 군생이 좋으신 분들은 군생은 5,000원이에요. 이렇게 마디바 군생으로 해서 자글자글 군생 하나 외두 하나 이렇게 키워볼 만한 품목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각자의 매력이 너무 달라서 이렇게 군생 하나 외두 하나 키워보시기를 자리만 되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다육들은 다 보여드렸어요. 지금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아마 영상을 보시다 보면 느껴질 거예요. 지금 이제 바깥에가 캄캄해졌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다육들 다 너무너무 예쁘죠? 예쁜 조명빨 좀 받으면서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쁜 햇빛이 넘어가버리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또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면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포장해서 또 보내드릴게요. 요즘 다육이 볼맛 나고 심을맛 나고 그러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점점 예뻐지는 요 다육들 저에게 오셔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죽으면 이거 누가 다 치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한번 사는 인생에 왜 그런 걱정까지 하시면서 다육생활을 하세요. 즐겁게. 또 요즘 예쁜 다육들 굳혀서 나오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너무 굳히고 내가 못 키우는 건 사실 환경 탓이지 내가 못하는 탓은 아니에요. 다육이는 저처럼 이렇게 온실이나 해가 좋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으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개똥 같은 흙에 심어도 잘 자라는 게 여기 바로 다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못 키운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예쁜 다육들 굳혀서 나오는 다육들 같은 거 즐겁게 눈호강 하시면 요 생화보다도 훨씬 오래 보고 좋잖아요. 요 예쁜 다육들 보면서 힐링 많이 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이거 힐링하려고 하는 취미생활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모래요정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시 예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즐겁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성 최고!